네, 안녕하세요. 다육이 농장 이화랜드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예쁜 아이가 있었군요. 핀 엘리자베스로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세상에 이뻐요? 이쁜가요? 그래요. 제가 이렇게 이쁜 아이 겨울 두 번, 첫눈이 오는 날 겨울 두 번을 지나면 이렇게 멋진 아이로 탄생합니다. 그 구경만 하냐고요? 아니 누가 구경만 해. 살 수도 있습니다. 자, 돌림판이 이게 화분까지 무게가 있어서 수동이네요. 자, 이쁜가요? 자, 로제 숫자도 세어보시고 자를 제가 살짝 대보면 요게 20cm 잔데 약 20cm 정도 되는 정도의 사이즈가 되겠어요. 얼마나 무겄냐고요? 3년 판매합니다. 자, 이름하여 퀸 엘리자베스. 그만 돌아라. 퀸 엘리자베스 30만원인데 20% 딱 잘라서 24만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제가 예전에 그 요 공방분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토마루 공방분인데 현재 77,000원에 판매합니다. 그런데 구독자님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30만원 내시면 분까지 해드릴게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높이가 있는 아이는 식재 후 배송이 안 돼서 분 따로 분 따로 그리고 다육이 따로 이렇게 가겠어요. 그거 제가 해드릴게요. 30만원 낸다 그러시면 다육이 퀸 엘리자베스 가고 그리고 이 77,000원짜리 화분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심어서는 못 갑니다. 자, 퀸 엘리자베스가 요거만 있냐, 얼마나 무겄으면 저도 아이들이 있잖아요. 있는데 이 이제 어느 정도 묵으면 조금 색깔이 변하고 색상이 진해지잖아요. 만져보시면 이렇게 완전히 장미 한 송이 장미. 자, 그리고 다른 아이, 세상에. 자, 혹시 우리 농장에 오시면 요런 풀분 아유, 내가 얼마나 깔끔을 떠는지 지가 시커먼 거 싫다고 이렇게 분홍색을 풀분 회사에 맞춰왔어요. 요 아이 요렇게. 그러면 이제 구독자님이 이렇게 하죠. 부담스러우시면 24만원만 내세요. 그러면 요렇게 식재는 안 된다니까. 이렇게 따로 가야죠. 자, 왜냐면 다육이가 요렇게 가지가 많잖아요. 이 가지가. 그래서 가지가 부러질까봐 식재 후 배송이 안 됩니다. 따로 갑니다. 퀸 엘리자베스 30만원짜리 20% 할인해서 24만원인데, 자, 그 다음에 요 아이, 이제, 혹여, 시간이 지나면 요렇게 층수가 또 하나 생깁니다. 어휴, 세상에. 자, 그러면 구독자님들 궁금해요. 아이고, 야, 나도 잘 고치고 우리 집 환경이 좋으니까 조금만 애기 없냐? 애기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 아이는 퀸 엘리자베스 애기예요. 애기예요. 그런데 이제 뿌리 내리기 시작했어요. 언제 제가 들어왔냐면 4월 중순쯤에 들어온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혹시 우리 농장에 오시면 요 애기를 구매 가능하나, 만약에 배송은, 어머 세상에 아유 안타깝다, 그죠? 왜냐면 부러지니까 나한테 물어내라고 할게. 자, 잘 포장합니다. 어머, 얘는 또 특이한 애기네, 그죠? 요렇게 새고 얼마나 무겼으면 뺑돌이 또 된다 그러면 층층층 뺑돌이 가 된다 그러면 얼마나 예쁘겠어요. 제가 이 퀸 엘리자베스를 이제 4월에 들어온 아이를 보면 이렇게 층층이, 자, 이렇게 층층이 다 올라옵니다. 이 얘기는 배추 아직은 덜 묵었잖아요. 이렇게 묵었을 때 최고로 멋진 아이. 자, 퀸 엘리자베스 30만원에 20% 할인해서 24만원. 수량은 소량 있습니다. 왜? 이렇게 묵히면 공간이, 아이고 세상에. 자, 요렇게 공간이 아무리 넓다 한들 3년을 그대로 관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자, 어휴 세상에, 이뻐라. 그리고 한 가지 구경시켜 드릴게요. 자, 요 아이 레드 딤플. 자, 제가 흑장미를 그렇게 좋아한다고. 자, 요 아이, 요 봐요. 자, 요렇게 된고, 그 다음에 조금만 지나면 요렇게
아이고 세상에. 자, 레드 딤플은 30만 원이요. 자, 레드 딤플은 30만 원인데 포스가 포스가 짠짠짠짠짠짠짠짠. 자, 요 화분은 토마로 화분인데요. 제가 7만 7천 원짜리예요. 뭐 아까 그 화분도 7만 7천 원, 야도 7만 7천 원. 자, 이렇게 제가 심어 보니 어유 세상에, 어머 너나좀 봐라. 이렇게 이렇게 제 책상을 쳐다보고 있네 그래요. 그냥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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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이게 햇빛에 따라서 이렇게 얼굴이 돌려져서 레드 딤플로 자자 어유 세상에. 자, 그리고 다시 갑니다. 핑크 마녀 무궁화이 같이 소개 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육이농장 이월랜드입니다. 아이고 멋집니다. 그 핑크 마녀를 주로 소개하다 보니 구독자님들께서 이렇게, 아이 핑크색 말고 우리는 다 보라 좋아하잖아. 맞습니다. 제가 4월 15일 날 들어왔던 보라 공주를 처음으로 소개합니다. 지금은 이 안쪽에 이렇게 그 그린과 이렇게 녹이 있지만, 실제로는 지 가장자리에 이런 보라처럼 보여지는 부분이, 아, 제가 애오니움이 이렇게 많은데 보라색으로 변하는 아이는, 아, 있어요? 아, 있어요, 있어요. 그래도 보라공주 이름으로 제가 지었어요, 제가. 이제 그, 제가 창을 지난 영상에서도, 짧은 영상에서 보라공주를 지어서 붙였더니, 아이고, 이름 이쁘다고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자, 요 아이는, 자, 지금은 녹이 많지만, 가장자리의 끝부분처럼 이렇게, 어머, 핑크처럼 보이네. 아이고, 참, 이 영상은, 사진은 이렇게 알다가도, 카메라는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실제로 받아보면 보라예요, 보라.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어머, 영상으로는 막 진달래 핑크처럼 보이네, 그죠? 에휴, 아니, 보라입니다, 보라. 자, 뒤태를 한 번만 보시면요, 어머, 이제 아유, 보라로 보이네, 그죠? 자, 보라공주 이거 6만원짜리 3만원으로 할인합니다. 보라보라공주 6만원짜리가 3만원으로 할인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해드려도 될까요? 요 아이는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뿌리 막 나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목질이 아직 덜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 가능한 겁니다. 어머 세상에. 아이고, 너 힘들겠다. 뿌리도 내려야지. 그리고 또 이렇게, 자구도, 아가야도 내줘야지.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냐. 그쵸? 자, 그, 보라공주예요, 보라공주. 아이고, 세상에, 이뻐요. 보라공주이고 6만원짜리가 3만원으로 할인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저희가 4월 중순에 들어오면서 어떻게 했어요? 많은 양을 못 봤어요. 왜? 여름이 다가오기 때문에 뿌리가 내릴까? 아, 지금 보니까 내렸어요. 아, 제가 분갈이 했잖아요. 원래 이렇게 검정 풀분에 심었다가 뿌리가 내리면 제가 이렇게 분홍 풀분, 플라스틱 분이라는 뜻이에요. 분갈이. 아이고 이뻐라. 받으면 좀 어둡겠어요. 영상이 너무 예쁘게 나옵니다. 보라공주 6만원짜리가 3만원으로 할인합니다. 자, 그리고, 그래도 봐야 돼요. 보고 또 봐도 이쁜, 핑크 마녀. 보고 또 봐도 이쁜 핑크 마녀. 제가, 저면 관수를 5월 초에 했잖아요. 그래서 입장이 두껍고 색깔이 좀 진해졌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열버집니다. 자, 제가, 조금 더먼 데로 갈까요? 이렇게 이렇게 요 아이는 오늘 또 이렇게 짙게 나온대. 밝은 연 핑크예요. 밝은 핑크색입니다. 아유, 오늘 또왜 이렇게 영상이 또 이렇게 나온대요. 자, 예, 핑크 마녀 6만 원짜리가 3만 원으로 제가 대폭 할인합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제가 한 번만 볼수 있을까요? 목질이 다 되어서 목질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작년 8월에 들어온 아이 중에 이제 마지막 물량이에요. 자, 요렇게 아끼고 아꼈던 아이를, 자, 목질을 받으면 목질이 뿌리가 다 내리고 이렇게 목대에 형성이 다 됩니다. 요 정도 사이즈는 제가 분체 배송도 가능한데, 부러질까봐 제가 흙을 털어 갑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의사항은 흙을 제가 털어 드린 만큼 그 이상은 안 털고 심었으면 바램입니다. 바램입니다. 아이고 세상에. 자, 제가 오늘도 요 아이 둘을 식재했어요. 이쁜가요? 도엔도 36,000원 화분에 식재했습니다. 요 아이는 배반의 장미예요.
배반의 장미는 6만 원, 6만 원, 6만 원. 배반의 장미는 6만 원이고, 요 아이는 제가 그 2화로 제가 그 4월 중순에 보라공주랑 소량을 수입했는데, 제가 2화로 우리가 2화랜드잖아요. 또 오해 없으시길 바래요. 2화로 제가 이름을 지었는데, 수량이 보라공주나 이 그 2화는 수량이 많지 않다는 걸 말해들. 어머 다. 그런데 실제로 와서 보시면 색감이 다릅니다. 다릅니다. 자, 여기는 다육이 농장인데 웬 이렇게 꽃이 많은지 이제 저희 애기 아빠 하는 말입니다. 아이고, 이제 꽃장사로 아주 나섰구만, 그려, 나한테. 자, 저희, 우리 제, 그, 애기 아빠 입장으로는 요런 애기들만 다육이인 줄, 그렇죠. 어머, 야는 또 무슨 꽃장사 나섰냐, 나한테 그렇게. 꽃장사 나섰어요. 자, 요 3만원대 중에서 이제 요 아이 하나 더 소개합니다. 그린 에메랄드. 얼마나 시원하고, 얘는 말 그대로 그린 색깔이에요. 그린 에메랄드 가격은 3만원입니다. 그린 에메랄드 가격은 3만원입니다. 얼마나 예뻐요. 자, 그리고 저희 구독자님들이 저한테 많은 분이 질문을 합니다. 아이고, 말리와 이쁘더만, 야, 좀 저렴한 거 없냐. 얘도 말리와예요. 자, 묵으면 어떻게 된다? 자, 갑니다, 갑니다.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묵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 가장자리에 약간 레이스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색감이 열버지죠. 실제로 그렇게 진하지 않은데 영상으로는 오늘 또 웬일로 이렇게 진하게 나올까요? 말리와. 자, 가격 5만원이요. 맞아요. 크고 굳힌 거는 단가가 있어요. 나도 알아요. 아이고, 그거 사. 그거 하나 가격이면 어떡해요? 3만원짜리 6개를 살 수 있잖아요. 5개를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말리와도 저희 4월 중순에 들어온 아이 중에 하나예요. 말리와는 얼마예요? 5만원. 어우, 똑같이 3만원 아니에요. 말리와는 5만원. 그런데 이제 구독자님들이 이렇게 굳히는데 1년 정도 가면 가장 예쁜 자태를 뽐내긴 합니다만, 합니다만 올 여름만 자고 가을만 되면 벌써 얼굴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려요. 혹시 뿌리 없이 구배하는 아이들은 분을 조금만 넉넉하게 쓰세요. 그러면 이 로젯이 커지잖아요. 커지고 다시 흙을 털어서 한 번만 다시 분갈이를 했었을 때 이 로젯 자체가 큼직큼직합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베란다에서 크게 키우지 않겠다고 작은 분에 심으면 아가야가 조그매요. 로젯이 이렇게 작아집니다.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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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게 작은 게 좋아요. 요렇게 큰 게 좋아요. 처음에 지금 뿌리 막 4월 15일 날 들어온 아이들은 지금 막 뿌리 내리잖아요. 뿌리 막 내릴 때 제가 물을 2, 3일, 그러니까 하루 이틀, 이틀, 3일에 한 번씩 꼭 줍니다. 그래서 막 빵빵빵 커집니다. 그러고서 완전히 요렇게 이제 뿌리가 다 내렸다는 이제 속 입장이 보이잖아요. 이제 그때부터는 물을 한 달에 한 번씩 주고 일주일에 한 번씩 고양이 세수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 입장이 커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구독자님들한테 부탁을 드릴게요. 부탁을. 요렇게 보면 이제 구독자님들이 가만히 심심하게 요렇게 해서 이 입장을 뗀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요 입장에는 수분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또 하엽이 또 져요. 그러면 이 로젯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떼는 경우는 하지 마시고 어떤 경우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딱 떼지는 아예 요거는 완전히 물이 이제 더는 없잖아요. 이때까지 놓아두어야 로젯이 제 얼굴을 가지게 됩니다. 잘 배우셨죠? 아이고, 고마워라. 자, 이렇게 이화랜드 영상을 보시면 맞아요. 쇼츠에서 할 수 없는 아이들 또 영상에 해드립니다. 한삼은 어때요? 구경이 좋은데. 자, 그 다음에 요 파이어폭스. 요 아이는 완전 묵었어요. 작년에 들어온 아이인데, 아유, 세상에. 이렇게. 이 정도, 요 정도, 요 정도. 세상에,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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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다. 예, 저희는 다 하우스 안에 있어요. 예, 맞아요. 저희는 저 혼자 농사지니까 들여놨다, 내놨다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모든 아이들이 다 하우스에서.
키워보시면 하우스에서 아이들은 얼굴이 굉장히 깨끗합니다. 한 번만 해보세요. 자, 요 아이는 파이어폭스 가격은 6만 원. 이쁘죠? 자, 그 다음에 요 옆에 아이, 마리안 느금. 어머, 야, 5만 원이에요? 세상에. 마리안 느금 묵은아이 5만 원입니다. 묵은아이라는 뜻은 이렇게 목질이 다된 아이들. 어머, 이 포트는 제가 플라스틱 포트인데요. 요 포트로 구매하시면 가급적 제가 보내드리려 합니다. 왜? 쑥쑥이에 심었으니까. 자, 마리안 느금. 자, 5만 원이고. 자, 구독자님들, 자, 따로따로 볼 때는 그 아이가 그 아이 같고 이 아이가 이 아이 같은데 이렇게 비교를 하면 안 같아요. 자, 이 아이는 파이어폭스이고 하나는 마리안 느금. 여기도 한 번만 다시 보고 가요. 말리와와 그린 에메랄드. 금 있다. 금이라고 안 붙여도 다 금이요. 이제 그래요? 자, 틀리죠? 자, 그다음에 어머 세상에, 얘는 그린 에메랄드는 무슨 또 이렇게 철학과 또 생기냐 이렇게. 참 내가 다육이 속은 사람 속만큼이나 모를 일입니다. 아니 쌩얼이 진짜 있는데 왜또 야는 또 이렇게 철화가 생겨? 이렇게 생장점이 붙어 있는 아이는 뭐가 좋다? 나중에 또 풀리잖아요. 그러면 얼굴이 많아져요, 많아져요. 자, 그다음에 요 아이. 아이고 세상에, 얘요? 자, 갑니다. 자, 이게 한 송이, 한 송이. 세상에, 요 아이도 저희가 메듀샤. 가격 4만 원이에요. 어머, 4만 원짜리 좋다. 아가뿡 나오고 목대는 다 묵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묵은 아이는 이제 정말로 저희가 갖고 있는 수량 빠지면 이제는 없습니다. 자, 6만 원짜리 33% 할인해서 4만 원. 자, 얼마야? 어떨게요? 어머, 세상에 기가 막히다. 그죠? 자, 요렇게 하고 이제 오늘 또 거한 아이 잠시 보고 갑니다. 아까 이렇게 철화가 지금 쌩얼로 풀리잖아요. 요게 하나 둘, 세 개. 그러니까 요 아이가 얼마나 많은 아이로 바뀌겠어요. 얘는 니카금 철화 특대짜리예요. 저희는 특대 사이즈도 있습니다. 얼마나, 그래서 분을 크게 써야 돼요. 특히 철화는 분을 크게 써야 합니다. 니카금 철화. 자, 이렇게 20만 원. 자, 그다음에 요 아이 한번 보고 갑니다. 제가 엘레강스를 영상에 담아드렸더니, 뭐, 많은 분들이 문의해주셨어요. 요 정도가 이제 완전체의 엘레강스 맞죠? 엘레강스 맞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이쁜 아이, 얼굴이 15도 내외입니다. 저는 이렇게 둘, 넷까지밖에 못해. 여섯? 그러면 잊어버려. 자, 요 아이는 엘레강스 가격이 15도 내외에 가격은 15만 원. 요 정도면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작년 8월에 들어온 아이이고, 3년까지는 되지 않았으나, 완전히 이제 어떻게 제 포스, 제 얼굴을 내고야 말고 있습니다. 자, 15도 내외로 제가 소개합니다. 요 아이는 이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엘레강스 15도 내외 15만 원이죠. 15도 내외 15만 원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요 아이 하나만 더 갈까요? 녹두빙수 철화 봤나요? 처음 봤어요? 그러게, 이렇게 통판 철화이기 때문에, 자, 제가 철화가 좋은 점은 쌩얼로 다 풀렸을 때 얼굴이 수도 없이 많아진다 그랬죠. 자, 녹두빙수 철화는 10만 원짜리 8만 원. 자, 그리고 제가 엘레강스는 요 아이 얼마나, 요런 아이가 지금 아직 덜 됐잖아요. 요런 아이 배송 가는 게 아닙니다. 15만 원은 요런 아이 배송 가는 게 아니고, 자, 비교 분석해요. 굳혀지고 안 굳혀지고 제가 한 번만 같이 비교해 드려요. 영상으로는 조금 덜 표시나지만 실제로 받으면 얘한 조금 덜 됐어요. 덜 만들어졌고 요 아이는 완전히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엘레강스는 지금 15도 내외로 15만 원으로 수량이 많지 않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자, 이렇게 잘 키우는 애오니움은 어디가 좋다? 쑥쑥이 흑사장님 보러 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육이 농장 이화랜드입니다. 저희 이화랜드의 입구에 들어서는 전경입니다. 구독자님들이 맨 먼저 우리 집에 방문하면 가장 먼저 해주는 얘기가 기가 막히게 잘 키운다야. 흙이 좋아서 그런 거야? 맞습니다. 그 쑥쑥이를 오늘 낱낱이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종이컵 보이시나요? 저 종이컵 사이즈? 여기. 종이컵 보이잖아요? 얼마나 큰 대품의 창, 얼마나 잘 달구어진 국민이
바로 쑥쑥이가 그 비법입니다. 맞아요. 이렇게 잘 키우는 데는 흙이 좋아서 그렇다고 구독자님들께서 입소문 내주는 바로 그 쑥쑥이 흙 영상 이어가겠어요. 네, 구독자님들, 다육이 보셨잖아요. 그렇게 잘 키우는 다육이는 뭐가 좋다고? 흙이 좋다고 구독자님 스스로 우리 농장에 방문하신 분들은 입소문을 다 내줍니다. 자, 흙 어떻게 만드는지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자, 나는 농부다 출연하신 그 사장님 맞으신가요? 맞습니다. 어머 세상에. 자, 이렇게 나는 농부다에 출연하셔서 흙을 자랑해주신 그 사장님이 맞습니다. 자, 흙을 어떻게 만들어요? 자, 다이 재료는 거의 비슷한데요. 네. 각 재료마다 비율이 황금 비율로 이렇게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아, 제 각자의 재료는 비슷할 수 있으나 배합 비율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셨는데요. 자, 이렇게 10가지 재료에 살균, 살충, 질석, 무름까지 추가해서 비벼서 어떻게 비벼요? 기계로 이렇게 기계에다 넣고 돌려주시면 되죠. 어머 세상에, 우리 딸이 초창기에 고생한다고 사줬던 기계로 이렇게 비빈다 이 말이죠. 네. 자, 이렇게 비벼서, 자, 짜자잔, 이렇게 잘 만드는. 자, 어머 세상에, 이렇게 다육이를 잘 키우기까지는 황금 비율의 흙이 중요하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황금 비율의 흙을 한 번만, 자, 베란다에서 굳히겠다. 그러면, 자, 쑥쑥이, 그리고 소림마사, 네, 맞습니다. 그 베란다에서 나는 굳혀서 다육이를 키우겠다 하시면, 쑥쑥이 2kg에다 소림마사 2kg를 섞어. 자, 제가 이 상태를 보여드리면, 요렇게. 세상에. 이 흙으로 써보신 분은 뭐라 그래요? 아이고, 저기 쑥쑥이가 제일 좋더라. 자, 소문 다난 흙이 바로 이 흙입니다. 자, 그리고, 자, 베란다에서는 쑥쑥이 2kg, 소림마사 2kg를 섞어서 굳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어머 세상에, 야는 뭐래요? 창흙, 창흙. 자, 구독자님들 요즘에 이렇게 잘 키우나이? 자, 구독자님들께서 이렇게 잘 키우는 창금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도 종자를 이렇게 만들어 주었지만 이런 아이들은 창금이에요. 자, 창금을 어떻게 잘 키워요? 세상에, 세상에. 자, 제가 창금을 잘 키우는 흙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창흙이라고 저희 산야초 60%에 나머지 배수 영양을 추가적으로 주어서 이렇게 만들어진 창흙으로 구독자님들께 이렇게 합니다. 내가 해본 경험으로는 창흙을 넣은 창금이 기가 막히게 잘 크더라. 자, 요 창흙은 이제 지금부터 빨리빨리 소개할게요. 이렇게 키워보는 창, 요렇게 키우는 창금을 구독자님들이, 자, 10kg에는 창흙을 2개 정도 넣으면 됩니다. 창흙은 1kg에 5,000원씩 판매하는데 10kg 쑥쑥이에 약 2개 정도 넣으면 제 생각에는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딱 알맞는 그런 창흙이 됩니다. 자, 쑥쑥이 한 번만 다시 정리할게요. 2kg는 5,000원입니다. 쑥쑥이. 5kg는 10,000원입니다. 10kg는 20,000원. 쑥쑥이만 구매 코저 하시면 한 박스에 택배비를 4,000원. 두 박스 다 그러면 8,000원입니다. 택배비를 각자 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 5kg짜리. 그리고 제가 지렁이 100% 분변토는 얘 3kg에 10,000원씩 추가적으로 넣었는데, 아가. 너무 어린 아가인데 내가 키우고자 할 때는 저도 지렁이 분변토를 조금씩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창흙 소개했었잖아요? 창흙은 10kg에 2개 정도, 1kg짜리 2개 정도 넣으면 제 생각에 아주 딱 알맞는, 금, 흙이 된다고 제 생각에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거, 영양제 필요하다고요? 자, 비타민. 맞아요. 비타민이고, 소자는 5,000원, 대자는 10,000원입니다. 칼슘은, 석화를 갈아서 만들었습니다. 석화, 갈아서 만들어서 키로에 4,000원입니다. 자, 그리고,
아이고, 아른거려라. 자, 그 다음에 요 다육이 볼 소자는 제가 입고지할 때 사용합니다. 2kg에 7,000원. 다육이 볼 중자는 복토할 때 사용합니다. 2kg에 7,000원. 맞습니다. 그리고 화분이 커지면 12cm, 15cm 이상이 되면 맨 아래에다가 저는 가벼운 돌 경석을 깔아요. 경석이 얼마예요? 1.5kg가 4,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아니야, 나는 복토를 중립으로 하겠다 그러면 중립은 5kg 5,000원. 소림마사를 추가적으로 쓰겠다. 5kg 5,000원. 맞습니다. 그리고 2kg 필요하신 분은 따로 2kg 2,000원, 소림마사 2kg 2,000원, 중립마사 2kg 2,000원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구독자님들, 제가 초보맘 시절에 요런 아이들 파는 데가 가장 어디 있는지가 궁금했어요. 아이고, 그러게. 자, 빨리 갑니다. 흰색 사각 9호짜리 9cm를 말해요. 지름이 가로 세로가 9cm예요. 높이도 9cm겠죠. 자, 이렇게. 어머 세상에. 자, 이렇게 생긴 9cm짜리 사각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흰색 사각 9호짜리 10개 만 원입니다. 10개 단위로 판매합니다. 자, 흰색 사각 12호짜리 10개 만 5천 원. 흰색 사각 15호짜리 10개 2만원. 자, 9cm, 12cm, 15cm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혹시 요 근간에 우리 다 농장에 오신 분들은 이제 검정색에서 하얀색의 분으로 바꾸는 과정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는 더 큰 게 필요하다. 제가 이 보라색하고 연두색은 기가 막히게 맞춤으로 만들어서 구독자님께 제가 사용하고 써보니 좋아서 소개합니다. 자, 보라색 원형 15는 1,500원, 5개 하면 7,500원, 보라색 17, 하나에 2,000원, 5개 하면 만원입니다. 보라색 20, 하나는 2,500원, 5개는 12,500원. 색상은 나는 보라 할 거냐. 이게 보라인데, 영상으로 다 흰색하고 구분이 되죠? 보라 맞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연두색은 똑같은데, 색상만 보라 달라, 연두 달라 하면 됩니다. 자, 흰색까지 다 같이 볼까요? 흰색은 사각이에요. 9호, 12호, 15호. 보라는 15호, 17호, 20호. 자, 사진 찍어서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자, 깔망. 예, 깔망은, 맞아요. 그 도자기 화분 구매하면 제가 다 드리지만 따로 추가적으로 구매하면 천 원. 한 장에 천 원입니다. 자, 그리고 삽목판은 이렇게 구멍이 뚫리는 거를 삽목판이고 구멍이 없는 관수하는 거는 저면 통이에요. 자, 삽목판 37 곱하기 53은 4,000원. 저면 통은 37 곱하기 53이 5,000원.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그 요즘에 그 맞아요. 나는 농부다 출연하고서부터 그 흑사장님을 많은 분이 찾아서 흑사장님이 오늘 출연해서 정격 소개를 했습니다. 예, 꼼꼼하셔서 워낙 꼼꼼해서 잘 만드는 쑥쑥이 영상 특별히 구독자님들께 소개해 드렸어요. 건강하고 즐거운 다육생활 하시기 바랍니다.